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입니다. 오늘은 여기 덕수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날 전날이어서 모든 고궁이 또 무료로 개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쪽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이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덕수궁의 그 석조전이죠. 석조전에 대해 석조전의 풍경입니다. 이쪽에 석조전의 풍경입니다. 석조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조전이라는 석조전은 이제 고종이 침전전 석조전이죠. 고종이 침전전에 그 사령관 세운 석조 건물로 영국인 건축가가 설계 완공했답니다. 우선 현대식 건물이죠. 네, 현대식 건물입니다. 네, 석조전은 이제 덕수궁 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고요. 옆에 풍경입니다. 역조전이 있고 주거전이 있습니다. 시작까지 있네. 석조전의 풍경입니다. 석조전. 안구 있고, 안구 일구, 해시계 읽는 거냐? 안구 일구. 그림자를 봐서 여기 좀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은 뭐겠지? 아니지. 입자, 입자가 들어갔고 이게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 가리키자. 여기야. 사실이 있습니다. 네.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입니다. 석자전학회 진중입니다.
네, 덕조전기의 풍년입니다. 석자전 뒤쪽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자전 기관에는 수원 정도가 수원이 있습니다. 풍경은 이거는 풍경입니다. 서원전터 지금 근처를 보겠습니다. 근처에는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서원전터가 있고, 여기 조선일본사가 있고, 한국생명, 건물이 많이 들어섰네요. 군덕전터를 발굴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후원을 품정입니다. 예,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오늘은 그 덕수궁에서 석조전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